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유가을 씨가 부른 가시고기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고기 사랑. 네, 명절이 되고 또 그리고 또 부모님의 생신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일이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유난히 우리는 부모님의 따뜻했던 그 가슴을 그리게 됩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늘 헌신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한 평생을 바쳤던 그런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은 아무리 되뇌봐도 네, 결코 우리 부족함이 없겠죠. 부모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흔히 하늘에 비기기도 하고 바다에 비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부모님의 그 사랑에 보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초 보원, 그러니까 비록 재물은 없어도 풀을 가지고 신을 삼아서 바치는 그런 결초보원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 노래의 소재가 된 가시고기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요, 새끼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산란에서부터 그리고 부화가 되는 그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새끼를 돌보는 그런 물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시고기의 그 산란 일정을 보면은요, 동해 바다에서 살다가 그리고 산란을 위해서 민물과 만나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초로 둥지를 적당하게 만들어서 암컷이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 산란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수컷은 거기에 수정을 해서 암컷이 떠나버린 그 둥지를 수컷 혼자서 지키면서 계속해서 이 지느러미를 팔락팔락팔락 하면서 신선한 공기를 바로 그 아래에 공급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쉬지도 않고 이렇게 부채질을 하게 됩니다. 산란한 지 8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알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 한 3일간에 걸쳐가지고 거의 99%의 알이 다 이렇게 산란을, 부화를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이 새끼들이 부화를 다 마칠 때까지 아빠 가시고기는 정말 죽음과 맞서는 그런 투쟁을 불사하게 되죠. 자기보다 덩치가 큰 그런 물고기들이 시시각각으로 공격을 해와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 산란해놓은 알들을 모조리 뺏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그 덩치 큰 물고기와 싸웁니다. 그래서 방어를 해내게 되죠. 드디어 이 아빠 물고기는 새끼들이 다 부화를 마친 약 11일에서 15일 사이에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서, 왜냐하면 알들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부채질을 하느라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결국은 새끼들이 다 부화할 점이면 둥지 앞에서 목숨을 다하게 됩니다. 이 가시고기는 갓 깨어난 이 새끼들이 자기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바로 죽어서도 자신의 몸을 새끼들한테 먹여서 그래서 새끼들을 무럭무럭 자라나게 만든다니까, 이것이야말로 바로 부모의 희생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물고기로서는 이제 가시고기를 비유를 합니다만은 또 육지에 있는 그런 곤충으로서는 거미가 또 그런 종류에 해당되는 것이죠. 새끼들이 부화하고 나면은 거미는 자신의 몸을 새끼들에게 주어서 새끼들이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새끼들에게 먹이로 자기 몸을 던집니다. 자, 이 회심곡에도 말이죠. 그런 말이 있던데요. 아버님 전뼈를 빌고 어머님 전살을 빌어. 네, 아버지한테 뼈를 빌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살을 빌려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자, 이런 걸 보면은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디 크고 넓고 그리고 깊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소재로 해서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특히 명절 같은 때는 이 노래를 한 번쯤 불러보게 되면은 더욱더 부모님의 소중한 사랑이 생각나고요,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유가을 씨가 부르는 가시고기 사랑, 자,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같은 내 어머니 젖가심을 풀어주시며 생명을 주신 뼛속까지 사랑주고 당신 아픔 모르시다 새가 되어 하늘 높이 사랑만 남기고 가셨네 마른 손이 갈라지고 잔주름이 깊어가도 떨리는 손 내밀면서 걱정하시던 우리 엄마야 오늘 부르고 싶어 오늘도 불러오는 가시고 네, 자 들어보신 바와 같이 이 노래는요, 약간 펑키 정도의 템포를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 트로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트로트라기보다는 네, 약간 스탠다드풍의 그런 트로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노래 전반적으로 원래 펑키 리듬은 이 리듬 위주의 노래로 편성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만은 이 노래는 리듬 위주보다는 약간 템포가 빠른 슬로우 트로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감정 위주의 노래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노래를 부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이요 못 갖춘 마디로 시작을 하네요. 하나 둘 셋 어머니 네, 이렇게 세 박자에서 어머니가 네,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어머니 사랑하는 네 감정 위주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은은한 속 감정을 노래에 실어주는 것이 아무래도 이 노래의 맛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어머니 사랑하는 바다 같은 내 어머니 바다 같은 내까지 한 음절을 나눠주고요. 어머니 어머니 네, 얘기를 독립된 음절로 나눠주게 되면 노래 부르기가 훨씬 쉬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젖가슴을 풀어주시며 젖가슴을 풀어주시며 자, 이 시며 여기는 네, 부드럽게 이어서 활강을 시켜주는 것인데요. 만약에 키교가 좀 능하신 분이라면 여기는 반 끊는목을 주어도 훨씬 예쁘게 소리가 처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젖가슴을 풀어주시며 주시며 쉬며 이렇게 반 끊는목을 주는 것도 멋있겠죠.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신 자 생명 앞에서 반박자를 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젖가슴을 풀어주시며 생명을 주신 주신 역시 주 한 글자를 두 개로 만드는 것은 반 끊는목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뼛속까지 사랑주고 네 이것은 어머니 사랑하는 네 제일 처음 시작하는 부분하고 네 똑같은 멜로디가 되겠습니다. 뼛속까지 사랑주고 당신 아픔 모르시다 자 여기 당자는 뭐냐면요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라고 하는 2인칭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 당신이 되겠죠. 그래서 손위 사람한테는 전부 다 당신이란 말로 이렇게 인칭 대명사로 대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당신이라고 하는 이런 높임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사랑스럽고 그리움에 사무치는 그런 감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허성, 다시 말해서 소리를 살짝 빼는 그런 발성법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하하하 이렇게 호흡을 살짝 빼서 거기다가 당신을 담으면요, 당신 아픔 모르시다 모르시다 시, 네, 반 꺾는 목이죠. 그 다음에 새가 되어 하늘 높이 하늘 높이 노노, 네, 이것은 반 꺾는 목입니다. 새가 되어 하늘 높이 사랑만 남기고 가셨네. 사랑만 남기고 키고 올리고 가셨네 셨네. 네, 역시 첫자 하나를 션 두 개로 만들어주니까 반 꺾는 목이 되겠죠. 사랑만 남기고 가셨네. 마른 손이 갈라지고, 야, 여기는 이제 복부의 힘을 최대한 받쳐서 소리를 밀어줘야 될 그런 후렴 구절이 되겠죠. 마른 손이 갈라지고 갈라지고, 자, 여기가 갈자를 호흡을 살짝 빼고 그 다음에 소리를 양보해주는 양보의 기법을 사용을 해야 되지요. 아, 만약에 소리를 다 주게 되면은 마른 손이 갈라지고, 네, 소리가, 네, 다 나가버리니까 정감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갈자를 살짝 가슴에 안아줍니다. 마른 손이 갈라지고 갈라지고 지고, 반 꺾는 목 주고요. 그 다음에 잔주름이 퍼가도 깊 끌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퍼가가 역시 반 꺾는 목을 줍니다. 유가을 씨는 여기는 반 꺾는 목을 주는 대신에 잔주름이 깊어가도, 네, 바로 타고 넘었습니다만은 반 꺾는 목을 주는 것이 훨씬 부드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감도 더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잔주름이 깊어가도 떨리는 손 내밀면서, 자, 여기는 떨리는 손 내밀면서, 자, 내밀면서 첫자는, 네, 가슴에 착 안기게 소리를 감정 위주로, 네, 이렇게 변화를 시켜준 것이죠. 떨리는 손 내밀면서, 첫자를 너무 야박하게 소리를 주어버리게 되면은, 네, 그만큼 은은하고 감미로운 맛이 이렇게, 네,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내밀면서 할 때 첫자를 살짝 가슴에 안아주겠습니다. 떨리는 손 내밀면서, 그 다음에 걱정하 헛걱 헛걱, 극자 앞에서, 네, 반박자를 쉬고 가네요. 걱정하시던, 네, 여기는 이 노래의 제일 높은 고음부기 때문에 복부의 힘을 그만큼 많이 받쳐서 밀어주는 것이 좋겠죠. 걱정하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던, 바로 떨어지는 것보다는요, 그 사이에 보조음을 하나 들어서 걱정하시던 시, 그 다음에 이던 이던 이라고 하는 보조음을 달아주면 훨씬 노래가 이음새가 부드럽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시던 우리 엄마 영원히, 우리 엄마 영원히 영, 네, 이런 것은 뒤집는 목을 살짝 줘서 영, 영, 우리 엄마 영원히 부르고 싶어, 자, 여기도 붙자 앞에 반박자를 쉬고 가게끔 돼 있네요. 부르고 싶어, 네, 여기서 하나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부르고 주고 그 다음에 오싶어 오싶어, 네, 고의 내성 모음인 오를 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경과음을 처리해 주는 것이 예, 올바른 발음법이 되겠습니다. 부르고 싶어 오 싶어 부르고 싶어 오늘도 네 이것은 이제 노래 제 처음 시작할 때 예, 그 템하고 똑같죠. 어머니하고 똑같죠. 오늘도 불러보는 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어머니 사랑하는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오늘도 불러보는 네, 이렇게 해서 꾸밈음을 줬네요. 는 불러보는 오늘도 불러보는 가시고기 사랑 가시고기 올릴 때 복부 힘을 최대한 밀어서 올려라. 이럴 때는 볼링을 한다는 느낌으로 내 하복부 이 단전의 힘을 쭉 밀어주는 것이 노래의 그 안정성을 위해서 큰 몫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시고기 사랑 가시고기 사랑 네 이렇게 해서 복부 힘을 끝까지 랑 종결음을 끝까지 잘 처리를 하는 것이 하나의 비법이 되겠네요. 자 만약에 여기 기교를 좀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네 이렇게 기교를 주셔도 좋겠습니다. 가시고기 사랑 사사 온 끊는 목을 하나 주면 또 훨씬 화려하게 되겠죠. 가시고기 사랑 가시고기 사랑 네 이렇게 온 끊는 목을 기교로 사용을 하는 것도 이 노래의 개성을 자기가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유가을 씨가 부른 가시고기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배우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하효와 같은 그 사랑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